자, 올해는 그래도 이제 40주로 넘었는데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혼자 같다. 맞아. 맞습니다. 일단 본인 사주로 보면은 남편 자리가 좀 공방에 있고, 공방에 있다고 해서 짝이 없는 건 아닌데, 또 보면은 깊이 보면 지금 본인은 어깨를 움츠리는데 좀 펴요. 본인은 내면은 굉장히 화려해. 본인 내면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뭐 외모가 뭐 화려하지 않다 뭐 못하다는 아니야. 외모도 화려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화려해. 화려하게 한다는 거는 머리 고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은 많이 움츠리고 있다. 근데 연애를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100명도 더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본인이,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온 거잖아. 맞아. 결혼을 하고 싶고, 이제 외로움 많이 타고, 결혼을 하면 되지. 왜? 제가 눈이 워낙에 너무 높아가지고 눈이 높아? 이제 사랑에 빠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확 마음에 가는 사람은 또 없고 만나면 또 금방 헤어지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눈만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본인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눈이 높다는 거는 삐뚤게 높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랑이 금방 빠지고 그런 것 금사빠지? 같아요. 네. 근데 금사빠인데,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건 그쵸? 짝사랑. 짝사랑을 더 많이 하고, 뭐, 연애도 해봤겠지만, 아닌데. 오래 가지고 술 많이 먹고 가더라고요.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 본인에게 살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그게 이유가 될것 같다. 본인이, 일단은, 문제를 하나 얘기해주면, 본인이 아까 뭐 사람들한테 금세 사랑에 뭐 금사빠이 요즘 말로 근데 뭐 눈이 높다 그래 삐뚤어 높다 그랬잖아 맨 무슨 외모 보고 뭐 보고 내가 보기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그쵸 뭐 능력 이런 걸 재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재겠지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보는 눈이 굉장히 하다 이상형을 보지 않고 이하형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이하형을 할때 이상형이라고. 근데 이하형이 아니라 조금 피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왜냐면 본인 사주가 내가 아까 그랬죠. 내면이 화려하다. 그것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 사주 자체가 풍갑사주야. 풍갑사주가 뭐냐. 이렇게 여기로 보면은 요즘 시대에서는 연예인이라 그랬지. 옛날엔 광대라 그러거니.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숨기고 살아. 본인 내가 그냥 얘기해도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도 돼요. 막 거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하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거 좋아해요. 그거를 밖에서 풀어. 근데 내가 그것을 밖에서 풀면 되는데 그건 밖에서 못 풀고, 그렇게 풀고 사는 사람들 내 눈에 들어와서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이상형으로 보이는 거야. 맞아요. 잘생기고 그치? 몸도 크고. 좋고, 뭐 노래 잘하고, 뭐 어렸을 땐춤잘 추고, 뭐다 그러겠지. 그런데, 본인이 풀고 살아. 본인이 풀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게 눈에만 보이는 거야. 또 본인이 자꾸 움츠리니까 조금 조용한 사내라고 할게요. 조용한 사내들 또는 선비 같은 사내들이 나랑 똑같이 힘들고 외롭고 두렵나? 뭐 이렇게 움츠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몸살나면 저기 앞에 있는 사람도 몸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잖아. 대신 내가 또 신나면 여기 얘는 슬픈데 슬픈 거 감지 못하듯이 항상 내 기분에 의해서 상대를 좀 많이 비슷하면 또 이렇게 착각하면서 판단하거든. 뭔 말인지 아시죠? 본인 엄마 때문에 어렸을 때그 왔던 상처들이 엄마 때문에 내가 그냥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고 왜? 당연히 겁을 먹지. 엄마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야. 내말 틀릴까? 술 먹고 도박하고 그치? 바람 피고 그죠? 그럼. 엄마도 그런 사람 만났어. 근데 지금 본인도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 엄마 과거 떠오르니까 겁이 날 거고 그치?
그러니까 가다가 많은 거지. 뭐 짝사랑 머리가 못 나서 짝사랑을 하겠어. 어, 얘기해봐요. 뭐. 응. 저는 이렇게 괜찮다 싶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런 화려한 내면에 또 제가 상처받을 강하게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가 맨날 보면 그런 사람들만 만났다가 근데 본인도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못난 사람들을 봐 조금 나보다 훨씬 더 이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편하잖아 근데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다들 그래. 그치?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본인이 풀고 살아라. 왜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못하신 시대 흐름에서 많이 못해서 공부에 한해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공부하는 애들한테 후원을 또 해드려. 해줘. 많이들. 어, 우리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해라 하면서 걔네들 공부 잘하는 거 보고 만족하고 살아.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선행이고 감사함인데 또 대리만족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못한 거에 대한. 그렇죠? 좋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로 가잖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풀고 살라 그랬잖아. 본인이 길을 좀 피고 풀고 살아야 어? 제대로 보이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풍각이고 화려하고 거울 앞에서만 내가 무슨 169 멋지고 밖에 나가서는 움츠리니까 어? 멀쩡한 사내가 본인을 보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움츠리니까 잘 들어봐요 이? 그 대신 움츠린 본인을 보고 조금 날스러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선비가 쓰는 사람은 잘 못 다가오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와 있으니까 내 말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길을 좀 피고 다니고 씩씩하게 다니고 본인 내면에 있는 본인 사주에 있는 지금 막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많잖아. 네.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이가 있다고 해도라도 뭐 음악을 한다든가 뭔가 동아리를 들어가 본다든가 뭐 노래 잘할 것 같아. 솔직히 네? 노래만 잘할까? 다 잘할 것 같아. 연기도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본인이 다 누르고 있는 거야. 뭐 현실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뭐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아. 잉?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할 것을 취미든 뭐든 못하진 않아. 자존감의 문제거든. 그래서 본인이 자존감의 문제도 있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한번 깨면 자존감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버리면은 항상 힘들어 삶 자체가. 알았지? 네. 좀 당당해질 필요성이. 지금도 그래. 여기 점 보러 왔을 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뭐 그것도 있겠지만 딴 것도 있겠지만 아마 쑥스러워서도 못 물어보고 가. 근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물어보겠지. 이렇게 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응? 그러지 마라. 지금부터 본인의 가지고 있는 끼를 좀 부리고 살고 응?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꾸미고 온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더 화려하게 꾸미고 어? 뭔 말인지 알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 남자들을 보면 힘들지.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동등하게 만나고 어울려봐. 그럼 제대로 보여. 뭔지 알겠죠? 진짜 알겠어요? 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아무튼 본인 사주에는 신랑이 공방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와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본인은 지금도 혼자고. 알았지? 그 공방에 있다고 해서 시집을 못 가고 남자가 없는 게 사실 아니라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이런 사주, 화려한 사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행동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좀 들어서 알았으면 한번 아 그런가 하고 본인의 가슴을 좀 피고 어깨를 좀 피고 본인도 본인의 잘난 면을 갖다 부리고 좀 다녀. 알았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하나 둘 올해는 못 간다. 뭐 남자가 있어야 가지. 그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되면 한 4년 안에는 괜찮은 짝을 만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누굴 만난다고 하면 내 짝이 아니라 또 이별의 짝이다 하고 나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먼저 키워. 알았죠? 본인이 더 나쁜 여자가 돼봐. 나쁜 여자는 못 될 망정 당당한 여자가 한번 돼봐. 알았죠? 네. 그러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눈을 똑바로 떠야 제대로 보이지. 알았죠?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요. 거기까지 볼게요.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 예.